오호, 뒤. 1대1에 강해요, 뒤 씨가. 노래도 웃으니까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그치, 그치. 맞아, 잘 웃어지면 또. 나는 방에 잠깐 갔다가 가야겠다. 오. 베니타 쪽으로? 나는 지금 살고 있는데 일 때문에 지금 거기서 일하고 살고 있어. 오케이? 너무 지금 분위기가 좋아. 오. 기다려보자. 다른 사람 찾으는 것 같은데. 누구를 기다리려? 누구를 기다리는 거지? 지수는? 아, 얘기하고 있어서. 아, 그지? 다음에 얘기하고 있어? 누구랑 얘기하고 싶어? 다음. 나. 말 안 하지. 다음 사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다음에 얘기할 사람? 그냥 얘기해보고 싶은? 얘기하고 있어서. 오! 문자 왔어요, 잠깐만. 20분 남았습니다. 자, 30분 남았어요. 근데 다들 만약에 얘기를 하고 있으면 어떡해? 가서 빼이르는 거지. 가서 빼야 돼? 가서 옆에 앉아? 셋이서? 그러니까 좀 꺼주줄래? 나 좀 얘기하기? 있어, 누구랑 얘기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괜찮아. 가도 돼. 30분 남았네. I don't wanna hold your time. 근데 나도 꺼져줄래? 이렇게 못하겠어. 나 옆에 앉아있으면 될 것 같아. 근데 자리 안 바꾸는구나.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대화에 껴가지고. 근데 어렵다, 이거. 몇 시 시작했지? Eleven 40. 들어가볼까? 어? 어. 아, 희진 씨 좀 아쉬운 표정입니다. 어, 끝났네. 뭔가 막 기다리고 있어. 어떡해. 그럼 희진 씨랑 지미 씨랑? 기다리고 있어. 아직 시간 꽤 있어. 뭐라고? 시간 좀 있긴 해. 시간 남았어. 얘기하는데. 아, 그래. 어디 갈까? 어디? 덥지? 얼굴 빨개졌다, 저. 그니까, 나 여기 앉아 있었는데도 빨개졌어. 실내 연주로 가야 했는데. 여기서나 괜찮아? 와, 이렇게 바뀌어? 네. 지미가 희진 씨를 기다렸나봐요. 괜찮아. 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얘가 파리어는 없어. 사람 있어? 아, 그래? 괜찮아. 가만히 못 있는 것 같아. 계속 딴 생각하고. 그치. 할 일이 이것저것 많은데 이거 끝나면 이거 10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그래서 그냥 그 브레인웨이브, 뇌파를 떨어뜨리는 거거든. 그냥 정말. 무슨 얘기하는 거야? 명상하는 거예요? 명상하는 거예요? 한 시간 뒤에 명상을 갑자기 하는 거야? 이거 진짜 1, 2분만 해도 되게 달라져. 어때? 이게 여기서 이렇게 누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모르겠는데. 어떻지 않겠니? 나 찾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 오! 근데 가장 걱정되는 건 만약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데 뭐 너무 멀리 살면 그치? 아, 자기 자신을 믿고 아니요. 어디서든 잘 그 뭐 그 거기에 살아서 자기가 인연이면은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으면 뭐 다른 도시로 가서도 자기는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것도 재밌는 것 같긴 해. 아, 역시 미국 편은 조금 전 편들과는 다르게 이제 그치. 지역이 많이 걱정이 돼. 아이고. 아. 따뜻하네. 햇빛이 굉장히 뜨거운가 보다. 저 또 나타났다. 어제 있었던 것 같은데. 우와. 저 뭐야? 우와. 아이키 아니야? 와, 진짜. 이것도 있어?
어제 막 하루 끝나고 그런 거 생각했을 거 아니야. 몇 명 정도 누워서 얘기해도 돼? 어, 그럼. 몇 명 정도 얘기해보고 싶어? 써? 나 한 두 명? 어. 지민은 계속 저 질문을 하네. 그러게. 어떤 사람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야. 어떤 사람? 나는 동물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고 강아지 키운다고 했지. 그러니까 강아지도 같이 키우면서 예뻐하고 동물을 대할 때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을 되게 원해. 어떤 종이야? 말티푸. 말티푸? 난 시츠푸들인데. 진짜? 너무 귀엽겠다. 진짜 귀여워. 애기. 너무 그리고 활발해가지고 사람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치. 강아지도 좋아하고. 너는? 나는 일반적으로 그냥 두루두루 잘 지내는 사람. 어떻게 보면 성격이 원만하고 그런 사람 좋아하는 것 같고. 당연히 근데 나한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사람이어서. 그치, 그치. 그건 당연하지. 그 뭔가 이렇게 딱 케미가 있어야지. 그치, 그치. 근데 희한하다. 눈을 왜 안 마주치고 얘기하지? 아, 오늘 떨려? 왜 어제 우리 다 떨었잖아. 막 등장할 때부터. 쑥스러운가? 근데 지금까지 그 떨리는 게 막 계속 이어지고 있어? 한 시간 동안 뭐 대화해보고 이거 대화하는 거? 나도 문자 받고 심장이 약간 갑자기 막 떨린 게 막 없었다가 얘기 좀 할래요? 막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약간 쑥스럽기도 하고. 맞아, 맞아. 다 좋은 사람들 다 각자의 매력이 있겠지만 뭐 좀 더 알아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맞아. 주어진 시간이 길지도 않으니까. 여기 우리 맨날 있던 곳에 앉아 있자. 그러면은 누군가 바꿀 수 있겠지. 꼭 뭐 근데 앉아. 그냥 올라가자 다시. 그냥 올라가자 다시. 아, 마음에 드나 봐. 뉴이님이 제 이름 자꾸 불러주고 대화를 계속 시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적극적인 행동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랑 대화하는 속도도 되게 잘 맞고 그리고 그냥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야, yeah, do we? 그냥 올라가자 다시. 아,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바꿀 거라는 걸 모르잖아. 아니 아까 쟤들도 그 지미도 잠깐 나와가지고 했거든. 내 생각에는 우리 대충 여기쯤 앉아 있어서 여기면은 지금 새 커플을 다 볼 수 있거든. 나오자마자 좋아하는 하면 될 것 같아. 바꾸려고. 하림이는 바꾸려고. 하림이는 계속 얘기하자. 지미는 바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지수 씨. 그리고 사실은 저희는 기회를 잡으러 왔고 기회를 놓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다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넘기고 하는 거는 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첫눈에 반했네. 어느 커플 원하는 사람 있어? 그럼 내가 말하고 올게. 아이고.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약간 기분이 짜증나지? 짜증나. 아니 어차피 나도 같이 변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얘기해 줄게. 필요한 시간을 어차피 다른 사람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면 낭비하는 건 안 좋으니까. 어디 원해? 아니야 모르겠는데. 그러면 내가 저 리키한테 한번 물어볼게. 지민은 너무 하림이 서운하는 거다. 지민이가 너무 쿨하네. 와우. I think I wanna text to you. I wanna know how I feel about you. 하림 씨 기분이 좀. 이따가 우리가 지금 저기서 대화하다가 끝나가지고 혹시 나면 나중에 너희 대화 끝나면은 스위칭 한번 할까? 지금 해야 돼. 지금 해야 돼? 지금 돼요? 어디 있었어? 나 여기 2층에. 테라스? 테라스 우리 방 앞에. 잠시만, 두이는 누구랑? 하림. 내가 하림 불러줄게. They come to me.
우리가 12시 40분까지 하는 거야. 25분 남았어. 잘 만났네. 오, 리키오 감독 1위가 하림이었잖아요. 오, 오히려 땡큐네. 오, 마실래? 풀 펀치? 어? Sure. 근데 안 차고. 괜찮아? 얼음 갖다 줘. 아우. 얼음? 어, 갖다 줘. 아니, 괜찮을 것 같아. 괜찮아? 응. 오케이. Cheers. 오, 여긴 좀 적극적이네. 좀 틀리네. 하림 씨요? 그러니까 더 알아보고 싶어요. 그래, 본인이 호감이 있어야 티가 나요. 리키이신가요? 그... 네, 저보다 한국말 못하시는 분은... 아, 잘됐으면, 얘기 잘했으면 좋겠다. 얘기해보고 싶었어. 그냥 적극적인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어? 적극적인 스타일이 아니지. 적극적.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 No. You speak in English? Yeah, 적극적, like, proactive. Me? I'm not proactive? Oh, you don't think so? Maybe. But you know, I'm not comfortable in big group settings. So I don't really speak that much in it. 근데 얘기해보고 싶었어. I want to talk to you. Okay. 무슨 말을 해야지. 얘기해보고 싶었으면. 말을. 은근히 다들 다 바꿔가면서 얘기하네. 얘기하고 싶은 사람 있었어? 오늘 이렇게 막 데이트 뭐 이런 거 있으면? 나는 있었지. 여러 명? 아니면은 몇 명? 그래, 사실은 난 너랑 한번 대화해보고 싶었어. 아, 진짜? 와, 누이 쌍남자, 쌍남자네. 돌 찍고. 너의 그 확확 바뀌는 머리 스타일도 참. 아, 근데 확확이 한 번 바꿨는데? 저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치, 기억하는 거.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제일 드라마틱했다. 아, 진짜? 머리가? 아니, 묶었다가 빼는 건 완전 다른 느낌이지. 아니, 근데 나는 너 어제 되게 그 머리 스타일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 고마워. 지희가 말을 잘하네. 나는 오늘 다 한 사람 한 사람이랑 다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 근데 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럴 줄 알았는데. 아, 나는 그냥 한 시간도 짧다고 생각은 하긴 했어. 한 사람을 알기에는. 오. 그래서 그냥 기왕이면 이렇게 처음 주어진 시간을 여러 사람이랑 해보는 것도 좋긴 하지만 좀 집중해서 써보자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 그럼 벌써 집중하고 싶은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아? 계속 생각 중이지. 그래서 좀 너는 어떻게 집중하고 싶은 사람은 있어? 뭔가 오늘 또 시간을 계속 보내보면은 조금씩 좁혀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 아, 맞아. 어제랑 비교하면 또 오늘도 약간 좀 좁혀지는 것 같고. 좋아, he likes it. 왜 말을 안 해, 둘이? Did you always date people who are more leaning towards extroverted? Yeah. 좀 힘든데. It's a little difficult. Why? I don't know. I want to get to know you, but I don't know. It seems a little difficult. Oh. 이게 대화가 계속 안 이어져. Bring up a topic and let's talk about it. I have to bring up the topic. This. I feel like I've been asking most of the questions. Okay, fine. Let me try to think of something. 쉽지 않다. 아, 좋아는 하는데 뭔가 풀 수 있는 실마리가. I'm not trying to make it uncomfortable. I'm gonna go. Yeah. Okay. I'm gonna go. Yeah, okay. No, yeah. Oh. 아, 이렇게 호감이 이렇게 또 끝나나요? 그래서 1대1 대화가 중요합니다. 아, 둘이 어울렸는데. 1대1 대화가 진짜 솔직히 좋은 사람이 더 힘들어요. I'm
gonna go. Yeah, okay, okay, no, no, yeah, let's go, let's go. 그래, 하리우 씨를 리드해주는 사람을 원하니까 아닌 거야. 누구한테 갔지? 적극적으로 이제 끼어 안 나요? 미국에서 헤어진 게 맞아. 결혼. 시간 괜찮으면 다시 방 바꿀까요? 시간 괜찮으면 다시 방 바꿀까요? 우와. 그치. 우와. 우와. 근데 지금 주희가 약간 당황한 것 같아요, 표정이. 네. 많이 놀랬어. 막 이렇게 약간 뭐 바람피다 들킨 것처럼. 바람핀이 아닌데. 하리 봐, 여기 어떻게? 부메랑처럼 돌아온 거야. 지가 바꾸자고 해가지고 사람 괜히 리키 데리고 온 거잖아요. 네. 재밌다, 재밌다. 하림 멋있다. 재밌다. 하림 좋아. 시간 괜찮으면 다시 방 바꿔볼까요? 어? 어떻게? 나중에 다 마무리 됐을 때. 나중에 왔을 때.